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예약했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카니발 화이트 컬러를 보고 왔습니다. 출시 첫날부터 화이트 컬러에 관심이 많으시죠? 실물을 보면 완성도 높은 디자인의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컬러를 보여주며 와이프와 자녀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무조건 오케이 합니다. 그래서 카니발 화이트의 매력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클래식한 디자인과 미래를 선도하는 SUV 감성은 카니발 디자인의 컨셉이죠. 쉽게 말해서 전통과 현재, 미래를 모두 담은 디자인이에요. 먼저 헤드램프는 LED 직선으로 우아하게 빛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엣지는 방향 시등이 노란 빛으로 바뀌었죠? 그 옆에는 중세시대 방패의 모양을 만든 웅장한 그릴이 있네요. 요즘에 연예인과 국회의원도 카니발 타고 있어서 이들 고객을 위한 그릴 디자인을 반영하였어요. 카니발 화이트로 보면 영롱하고 우아한 매력에 푹 빠져 있어요. 야외로 나가면 실용적이고 심플하게 보이기도 하네요. 왜냐면 화이트는 조명 색상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지니까요. 카니발이 사각진 스타일로 달라진 데는 SUV 선호가 많아지면서 카니발을 SUV 스타일로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았어요. 휠에는 19인치 크로머 장식하였고 이번 프리첸지부터 콘티넨탈 타이어가 장착하였습니다. 휠 디자인 보니까 갤러퍼 휠이랑 닮았네요. 블랙은 블랙, 화이트는 화이트 모은 것처럼 깔끔하게 정리했어요. 쿼터글래스 옆에는 다이아몬드 패턴에 크롬 장식을 추가하면서 1등석 승차감을 기대도 줬습니다. 미니밴 보이기도 하고 SUV 보이기도 한 카니발은 최대 9명까지 탈 수 있어요. 테일램프는 훨씬 잘생겼죠. 단순한 화이트와 일직선의 심플함은 후면 디자인이 담백해졌어요. 잘생겨서 좋은 점수를 드리고 싶어요. 기아 현행 로고 삽입은 카니발 풀체인지가 마지막입니다. 기아 새 로고가 나오면 테일램프가 더 예뻐지겠죠. 저는 테일램프에 설레는 나머지 카니발을 갖고 싶다는 마음이 확 들었어요. 곧 자주 볼 텐데 순간의 환희가 들떠 있을 거예요. 와이프의 마음에 반해서 높은 호감을 받을 것 같아요. 캘리그래피 형태의 카니발 레터링은 소소한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 옆에는 트렁크 손잡이네요. 지금 보시는 인테리어 컬러는 미스트 그레이입니다. 미스트 그레이도 사실상 화이트 인테리어죠. 내지처럼 안락한 분위기가 특징입니다. 미스트 그레이는 9인승 노블레스 등급 이상 선택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스트 그레이가 비싸요. 계기판과 모니터를 합치면 더 넓은 화면으로 볼 수 있을 텐데요. 블랙 장식이 인테리어 절반을 채웠습니다. 물론 깔끔하게 정리정돈하였고요. 부드러운 버튼과 직관적인 터치가 편리해졌어요. 다이얼식 변속기가 있네요. 카니발이 SUV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SUV급 공간에서 운전을 해보면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면서 계기판에 맞는 드라이브 모드를 적응하기 시작하였어요. 영상을 많이 찍어서 이 기능에 익숙해졌죠. 기아차를 타면 좋은 이유가 지금 보시는 계기판 디자인 때문이죠. 제가 이 차를 샀으면 위 화면을 보면서 운전하고 있을 거예요. 12.3인치 내비게이션은 터치가 바로 반응하는 점이 편리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진공관 안에 주파수가 쏠쏠한 재미를 주고 있어요. 에어컨 송풍구 디자인이 가로로 길어지면서 아래 있는 버튼들도 가로 일자로 배치했어요. 프로터 에어컨은 화면창이 꼭 있어야 편리해요. 공기청정 모드가 들어가 있고요. 측면 에어컨에도 온도 조절할 수 있으니 정밀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하네요. 터치스크린으로도 조작할 수 있어요. 최근 들어서 다이얼식 변속기가 증가한 이유는 인테리어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핸드브레이크를 버튼식으로 바꾼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통풍 시트와 열선 시트는 3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부드러운 버튼을 자꾸자꾸 누르고 싶네요. 앰비언트 모드 등은 하이그로시 재질이 꼭 필요합니다. 하이그로시 유광 효과는 밝게 빛나는 효과를 주니까요. 카니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2열 3열 시트죠. 1등석에 존하는 시트는 VIP를 대접받듯이 카니발을 선택하는 사람에게만 드리는 특권입니다. 2열 시트 앉으면 앞좌석과 간격이 훨씬 넓죠. 코로나가 심각한 상황이라 컵호더를 좌우 도에 한 개씩 배치했으면 좋겠어요. 각종 콘센트로 전력 공급을 할 수 있고요. 수납함이 2중 3중으로 되어 있죠. 뒷좌석 에어컨이 우측 위에 있었네요. 프로터 에어컨으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점이 눈길을 끌었어요. 에어컨 송풍구는 손으로 열고 닫을 수 있네요. 슬라이딩 도어에도 앰비언트 무드 등이 예쁘죠. 열선과 통풍 시트도 조작할 수 있어요. 벽 쪽에 버튼을 누르면 슬라이딩을 열었다가 닫을 수 있어요. 2열 시트 아래 옆에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등받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2열과 3열 시트는 각각 한 개씩 분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설정해놓은 시트는 9인승 차량입니다. 시트 사이에 통로가 있어서 자리 앉거나 자리 이동할 때 훨씬 편리해요. 3열 시트에 앉으면 2열 시트와 공간이 비교적 넓습니다. 3열 시트에 컵홀더와 USB 포트가 있어서 더 편리해졌어요. 후석 승객 음성 스피커가 생겼으니 멀리서 대화를 할 수 있죠. 3열 시트를 접으면 트렁크 공간이 훨씬 남아요. 여자친구와 둘이서 차박하고 남는 공간이죠. 긴 시간 동안 카니발 풀체인지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외관과 인테리어 모두 고급성과 편안함 그리고 실용성에 모두 어울리는 컬러가 바로 화이트입니다. 카니발에는 인테리어 비중이 훨씬 많아서 이런 수에 맞게 어떻게 편리하게 세팅하는가에 따라 구매를 연결하니까요. 길거리에서 이 차를 자주 볼 수 있어서 새로운 카니발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크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카니발을 타고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 어떨까요? 카니발 풀체인지에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